시 지급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한전과 정부 지자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한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초등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중학교 평가는 12일에 실시됩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어린이와 장애인, 반려동물 등 특화 전략을 앞세워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강원도 미신고 영아 사건 수사 대상이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